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짧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등과학 물리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각하게 영화 평론가를 될걸 고민을 했고요. 동시에 물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 물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물리학자하고 영화 평론가 사이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정말 영화 평론가가 되려고 고민했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물리를 공부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걸다알수 있고 영화도 세상의 일부니까 물리학자가 되면 영화 평론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물리학자가 먼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자가 된 후에 어떤 분야를 전공할까 하는 고민이 생겼는데요. 저는 음기물질 물리학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전체적으로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큰 물체를 작은 걸 잘게 잘게 쪼개서 가령 분자를 원자 쪼개고 원자를 다시 그 밑에 아원자를 쪼개는 건데 그런 식으로 부분을 알면 전체를 알수 있다는 게 이제 환원주의가 기본적으로 과학의 철학인데 저는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반대의 개념으로 창발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큰걸 만드는데 그 중간에 부분에는 없던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다. 새로 창발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주의 어떤 비밀이 그두개 사이 조화, 창발주의와 환원주의 조화에 있다고 생각했고 물리학에서 그거를 할수 있는 학문이 바로 음지물질 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음지물질 물리학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지금 되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강의의 제목은 양자 얽힘,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고입니다. 양자역학에서 가장 긴 변형성을 하나 꼽자면 아무래도 양자 얽힘일 것 같습니다. 양자역학이 얼마나 이상한지는 사실 양자역학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두 분, 유명한 두 분의 물리학자가 양자역학을 공격하기 위해서 양자 얽힘을 택한 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 바로 두 분은 슈레딩거와 아인슈타인입니다. 이분들의 공격이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슈레딩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을 후회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 알고 있잖아요. 슈레딩거는 사실 양자역학을 만들었다고도 볼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양자역학을 후회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그게 싫다. 그래서 그거는 양자역학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어떠한 상관이 있었다, 조금이라도 상관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양자역학이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자역학의 확률론적 해석입니다. 양자역학의 그리고 중요한 양자 얽힘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자, 그래서 슈뎅거가 양자역학을 너무 싫어해서 양자역학이 말이 안 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우화가 그 유명한 슈뢰딩거의 고양이죠. 근데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양자역학 그러면 바로 슈뢰딩거 고양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양자역학을 띄우려고 만든 게 아니라 양자역학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슈뢰딩거 고양이는 사실 너무 많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대중과학서나 대중강연에서 사실을 더 얘기하는 게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사실 불만이었던 점은 뭐냐면 슈뢰딩거 고양이를 설명할 때 굉장히 피상적으로 설명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깊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슈뢰딩거 고양이를 표현한 그림이고요. 이거는 제가 지난 강연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적 있는 제가 호라이즌이라는 고등과학원에서 펴내는 웹진에 위키는 양자라는 그 연재를 했었는데 거기에 일곱 번째 원고에 표지 그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 그림의 배경은 놀랍게도 제 사무실입니다. 사실은 일러스트레이터가 제 사무실을 찍은 사진을 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저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뭐 저렇게 제 사무실 아주 저렇게 깔끔하진 않고요. 사실 저거보다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모니터가 두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 뒤에 LP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닐이 있는데 실제로 제 사무실에 LP가 있고요. 제가 LP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물론 제 사무실에는 고양이는 없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슈뢰딩거 고양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 사무실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고양이 옆에는
저기 약간 투명으로 되어 있는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 안에 원자가 들어 있습니다. 원자가 들어 있고요. 제가 그러니까 3강에서 양자역학에 들어가서 원자 구조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원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도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큰 궤도에서 돌다가 더 낮은 궤도로 떨어지면 빛이 나오죠. 이게 보호의 원자 모형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 안에, 거울 상자 안에 원자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면 excited라고 돼 있죠. 들뜬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광 검출기가 있습니다. 광자, 즉 빛이 있는 것을 검출하면 작동을 합니다. 그게 뭐에 연결되어 있냐면 망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망치가 옆에 독가스가 담긴 독병을 이렇게 옆에 있습니다. 작동을 아직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왼쪽 그림에서는 고양이가 행복하게 살아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그림 볼까요? 오른쪽 그림에서는 원자가 바닥 상태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빛이 나왔어요. 빛이 나오고 광검출기가 그걸 쟀습니다. 측정을 했고 망치가 작동해서 독병이 깨지죠. 그래서 고양이가 죽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자 있잖아요. 원자는 미시세계잖아요. 원자가 들뜬 상태에서 있을지 바닥 상태에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확률만 결정되고 실제로는 두 상태의 중첩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거와 연결돼서 고양이가 죽은 상태고 산 상태도 중첩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무실이지만 문을 열고 들어와서 고양이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고양이가 상태가 죽은 상태에 중첩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죠. 그게 말이 돼? 왜냐하면 고양이가 죽었던 상태가 둘 중에 하나지. 내가 모르는 것뿐이지. 그게 어떻게 둘 중에 진짜 중첩으로 존재하게 되냐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타당한 질문이고요. 근데 양자역학에 따르면 원자가 중첩이기 때문에 고양이의 산 상태, 죽은 상태도 중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밖에서 제가 뭐가 폭 하고 바닥에 떨어진 소리 들었어요. 고양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 죽은 거예요. 왜냐? 관측을 한 거예요, 제가. 관측을 하면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양자역학에 따르면 이게 정말 중첩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관측하기 전까지. 슈링거가 왜 이런 우화를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확률적 해석은 틀렸다. 슈링거 방정식 자기 만들었잖아요. 그건 맞지만 그거의 확률적 해석은 틀렸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강의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양자역학이 맞았어요. 우리의 말도 안 된다는 그 직관이 틀린 거고요. 오히려 양자역학이 맞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사실 그런 질문을 들을 수 있어. 아, 그거는 해석의 문제 아니야. 철학의 문제 아니야. 왜냐하면 문을 열어서 측정한 순간 바로 결정되죠. 그러면 원래부터 하나로 결정됐고 나중에 관찰하는 거하고 관찰한 순간 결정되는 거 무슨 차이야? 어차피 알 수 없잖아. 그냥 그건 철학적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택할 수도 있고요. 근데 다시 한번 오늘 강조해드리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중첩으로 존재하는 게 맞다. 라는 걸 제가 설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슈링거 고양이에 대해서 다음 넘어가기 전에 재미있는 만화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동물병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옆에 간호사가 있죠. 간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슈링거 씨, 당신 고양이 말이에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죽은 상태하고 나쁜 상태가 중첩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저희 안경 낀 사람이 슈링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슈레딩거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슈레딩거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양자역학을 싫어했던 분이 아주 혐오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인슈타인 논문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데요. 아, 저기에 첫 번째 저자가 아인슈타인, 두 번째 포돌스키, 세 번째 로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대한 그 어떤 역설이 있는데 그게 유명하게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혹은 줄여서 EPR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처음 제안된 논문이고요. 일단 연도를 보세요. 1935년 5월 15일입니다. 여기 왼쪽에 이렇게 써 있고요. 제가 이 논문을 보고 참 놀랐던 건 뭐냐면 야, 이때는 논문 제목도 참 멋있게 졌다. 그렇죠?
논문이 제목이 일단 의문형입니다. 그리고 제목 자체를 한번 한글로 번역해 볼게요. 물리적 실체에 관한 양자역학적 묘사가 완벽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가? 너무 멋있잖아요. 요새 아무도 이렇게 논문 제목을 쓰지 않습니다. 바로 당장 거부 레터가 날라올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인슈타인이기 때문에 그럴 것도 같지만 사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때 논문들은 멋있어요, 되게. 약간 낭만이 있었다고 할까요? 요새 너무 낭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연도하고 날짜를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935년 5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유명한 이펠 역설을 처음 얘기한 논문이에요. 근데 1935년 5월 4일 이 논문이 출간되기도 전이죠.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뜹니다. 저 뉴욕타임즈 그때 탐 기사를 따온 거고요. 작아서 저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아인슈타인 어택스 퀀텀 시어리라고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뜹니다. 참 놀랍죠. 참 35년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 때인데 저때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 공격했다고 그걸 뉴욕타임즈에서 일간지에서 기사로 다뤄주는구나.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논문이 출간되기도 전이에요. 근데 안 거야, 기사가. 그래서 그거를 논문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간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과학자 아인슈타인이죠 하고 두 명의 동료 칼리그는 it 이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이 완벽하지 않지만 코렉트하다. 정확하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다라고 주장했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대단하죠.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은 완벽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완벽한 이론을 실체를 물리적 실체를 기술할 수 있는 whole description이 eventually는 가능할 것이다. 결국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까 아인슈타인 논문 맨 끝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뭐냐면 양자역학이 결론을 잘 예측은 하지만 그 예측의 결론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 이상하니까요, 그게. 그래서 오늘 EPR 역설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EPR 역설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EPR 역설과 함께 벨 부등식이라는 걸 제가 설명드릴 텐데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사실 양자역학의 핵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최대한 우화를 써서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PR 역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스핀 싱글리시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통해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고요. 참고로 이런 방식으로 EPR 역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처음 얘기한 사람은 봄, 데이비드 봄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저희가 제가 그 제 4강에서 디락 방정식 얘기 좀 했거든요. 그때 반전자, 양전자, 반입자, 양전자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공에서 전자와 양전자가 같이 생길 수 있고 같이 없어질 수 있고 쌍생성, 쌍소멸을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자, 진공에서 갑자기 어떤 폭발이 일어나서 전자와 양전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대머리 또 제가 잘 그리는 캐릭터인데 보는 앞에서 뻥 하면서 진공에서 전자와 양전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왼쪽이 전자고 오른쪽이 양전자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저 화살표가 뭐냐면 그거의 회전 방향, 다시 말해서 전자는 스핀, 자전을 합니다. 오른손 법칙에 있어서 위쪽 방향으로 화살표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라고 보고요. 여기는 당연히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겠죠. 왜냐하면 진공은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뻥 생기면 서로 상쇄가 돼야 됩니다. 회전 방향이. 전자는 위에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고요. 스핀 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스핀 다운이라고 합니다. 혹은 왼쪽에 스핀 다운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스핀 업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뻥 터질 때 위의 가능성, 다시 말해서 업, 다운, 혹은 아래 가능성, 다운, 업이 동시 가능하다는 거고요. 사실은 그게 어떤 게 얻어질지 몰라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뻥 터져가지고 두 개 전자하고 양전자 날아갈게요. 양쪽으로 쫙 날아갑니다. 날아가다가 어디까지 되냐면 하나는 달에 가고 하나는 지구에 갑니다.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미끼는 양자
연재를 해서 이미지를 따왔는데요. 여기 왼쪽 아래에 달에 토끼가 있죠. 우리는 달에 토끼가 있잖아요. 달에 토끼가 있고요. 지구에 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퀀텀 인탱글먼트, 양자 얽힘의 영어거든요. 그게 왔다 갔다 거리고 공을 두 개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을 제가 비유적으로 스핀 업을 빨간 공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스핀 다운을 파란 공이라고 할게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 공, 파란 공, 파란 공, 파란 공, 빨간 공이 되면 어떤 게 얻어질지 몰라요. 다만 달에 있는 토끼가 빨간 공이면 지구에 있는 돼지는 파란 공이 되겠죠. 그리고 달이 파란 공이었으면 지구가 빨간 공이 됩니다. 반대가 되는 건 알고 있어요. 자, 우선 이것 자체가 이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달에 있는 토끼예요, 제가. 근데 내가 뭐가 왔어, 공이 왔어. 공이 와서 열어보기 전이에요. 근데 지구에 있는 돼지가 열어봤어. 빨간 공이야. 그럼 난 파란 공이면 돼요. 왜 지구에 있는 돼지의 측정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그것도 비법을 빨리? 그런 생각이 잠깐 들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시면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뻥 터질 때 빨간 공, 파란 공, 파란 공, 빨간 공이 결정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날아가다가 빨간 공이 파란 공이 된 거기 때문에 돼지가 어떤 측정한 거 아무 상관없이 원래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냥 걔 열면 나는 나머지 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자, EPR 역설, 아인슈타인, 포덜스키, 로젠 역설의 이상한 점은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제가 업, 다운, 빨간색, 파란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전하는 게 업, 위로, Z방향으로 업, 다운 뿐만 아니라 앞에 방향으로 업, 다운일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돌 때, 뒤로 돌 때. 왜냐면 도는 방향이 뭐 Z쪽이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 X방향으로 업인 거를 비유적으로 매끈한 공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공의 성질인데 지금 촉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방향으로 다운인 거를 꺼끌꺼끌한 공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저기 그림에서 뭐가 다니면 빨간 공, 파란 공, 매끈한 공, 꺼끌한 공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그럼 저게 다 존재할 수 있는, 중첩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뻥 터질 때 뭐라고 결정됐을 거 아니에요? 뻥탄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중첩으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지구에 있는 돼지가 눈으로 봐서 색깔로 측정할 수도 있고 만져보고 측정할 수도 있고 돼지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돼지 마음이에요. 그거는 뻥 터진 다음에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결정 미리 한 게 아니라 도착한 다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의 결심 혹은 의지에 따라서 토끼의 측정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돼지가 갑자기 나는 색깔을 보고 싶어. 딱 봤어요. 빨간 공이 파란 공이 될지 몰라요. 하지만 빨간 공, 파란 공 둘 중에 하나겠죠. 빨간 공, 파란 공 중에 빨간 공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토끼는, 달에 있는 토끼는 파란 공이어야만 해요. 거꾸로한 거하고 매끈한 거는 알 수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얘가 의지로 내가 무슨 실험할 줄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나를 영향을 미쳐? 그렇죠? 얘가 갑자기 돼지가 다시 나는 손으로 만져볼래. 만져봤더니 매끈해요. 그럼 토끼는 빨간 공, 파란 공일 수는 없어요. 거꾸로한 거면 돼요. 핵심은 터진 다음에 도착한 다음에 결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사실은 아인슈타인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러기 때문에 양자역학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피지컬 리얼리티는 그거든지 아니든지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되는 거지. 뭐 우리의 의지가 영향을 끼치고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근데 사실 이것도 잘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사실 양자역학의 측정이라는 건 항상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에 가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확률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숨겨진 변수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냐면 양자역학을 믿지 말고 예를 들면 어떤 변수가 모르는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공의 색깔이나 촉감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근데 그게 요동을 하는 거예요. 왜 요동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 칠게요. 그러면 그냥 확률적으로 섞여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구의 공,
달래공이 빨간 거 매끈, 그럼 파란 거 꺼끌. 반대죠. 25% 확률. 파란 거 꺼끌, 파란 거 매끈, 25% 확률. 네 가지 경우가 25% 확률이 주어진다고 치면, 예를 들면 지구의 공을 받을 때 빨간 공이에요. 그럼 달의 공은 파란 공이지만 거꾸가 매끈이 섞여 있죠.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구의 공이 매끈이에요. 그러면 파란과 빨강이 섞여 있고 거꾸라기만 합니다.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냥 그런 거다. 이상하지 않네. 뭐가 이상해. 아까 너가 양자역학 때문에 이상하게 헷갈리게 말해서 그렇지 사실 이상하지 않은 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보면 그렇죠. 이걸 약간 이제 스핀, 아까 전자와 양전자의 스핀으로 얘기하면 다시 한번 나중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정의를 한번 해봅니다. A가 색깔을 지칭하는 거라고 쳐볼게요. 플러스면 빨간색, 마이너스면 파란색이에요. B가 촉감이에요. 플러스면 매끈하고 마이너스면 거꾸란 거예요. 스핀을 따지면 A가 Z방향으로 업다운, B가 X방향으로 업다운, 그거를 표현한 겁니다. 25% 확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이상한 게 없잖아. 이렇게 할 수 있죠. 사실은 EPR 역설을 내서 이상하다고 아인슈타인이 말했지만 사실 생각해보니까 저것만 갖고는 양자역학이 맞는지 아니면 고전적인 소위 숨겨진 변수율이 맞는지 알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 이건 철학적인 문제다. 양자역학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철학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거를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받아들여라. 아까 고양이로 가보면 문을 여는 순간 고양이가 산든지 죽는지잖아요. 그러면 그 전부터 중첩이 있다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죽었는지 살았는지 결정됐는데 나중에 확인하는 건지 그거를 실험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너가 믿고 싶은데 믿으면 돼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존 스튜어트 베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실험적으로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험적으로 이 두 개의 관점 중에 하나가 옳고 하나가 틀리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다라고 실험을 사고 실험, 계단캔 실험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논문도 사실 제목이 아주 깔끔해요. 그냥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역설에 관하여 이렇게 냈고요. 이 논문에 이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벨의 부등식이 나오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그 철학적 문제가 단순 철학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험적으로 검증한 문제를 바꿨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실험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그리고 나중에 더 발전시킨 세 분의 물리학자가 작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Entangled Photon, 얽혀진 광자를 가지고 벨의 부등식이 위배됨을 보임으로써 그 공로로 노벨상을 수여한다. 양자정보과학을 개척함과 동시에 이게 써있죠. 그러니까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면 아인슈타인과 슈뢰링거가 틀렸고 양자역학이 맞은 겁니다. 자 그럼 벨의 부등식이 이제 뭔지 알아야 되겠죠. 정말로 실험적으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건지 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잖아요. 근데 벨의 부등식은 정말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벨의 부등식을 이해하려면 성질을 하나 더 추가하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까 색깔과 촉감이었잖아요. 이제 소리까지 동원해 볼게요. 공을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 꽉 찼는지 텅텅 뱉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눈 감고 손을 만져볼 수 있고 아니면 탕탕 두들겨서 그 소리를 볼 수 있고 이 세 가지로 결심한 그 성질을 공의 성질을 파악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지구의 공을 저렇게 빨간 매끈 꽉 참 달의 공 반대 정확히 반대로 이렇게 쫙 날려볼게요. 여덟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의 성질만 더 있을 뿐이지 뭐가 새로운 게 얻어질 게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있습니다. 일단 아까 25%로 나눴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확률을 한번 해볼게요. P1, P2, P3 쭈루를 해서 PA까지 쫙 해볼게요. 자, 벨의 부등식은 뭐냐면 이거를 다시 아까 스핀으로 바꿔서 A가 색깔, B가 촉감, C가 꽉 참 소리로 보는 거라고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거 해당되는 걸 다시 쓸게요. 약간 수식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스핀으로 다시 바꿔서 A가 어떤 방향, A방향, B가 B방향, C가 C방향으로 업다운으로 다시 해볼게요. 동일해요. 자, 벨의 부등식을 볼까요? 벨의 부등식은 이겁니다. 이게 뭔지 차근차근 설명드려볼게요. 처음에
PA 플러스 세미콜론 B 플러스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구의 전자가 A 방향으로 업이고 달의 양전자 스핀이 B 방향으로 업인 확률은 우변이 뭐냐면 A 플러스 C 플러스 더하기 C 플러스 B 플러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의 전자가 A 방향으로 업인 거하고 달의 양전자의 스핀이 C 방향으로 업인 거 더하기 C 방향으로 업인 거 B 방향으로 업인 거 그 확률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일단 요 확률 볼게요. A가 플러스인 거하고 달이 B가 플러스인 거를 보면 딱 저겁니다. 그래서 P3하고 P4를 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건 파란 겁니다. 보시면 돼요. A가 플러스고 C가 플러스인 거는 P2하고 P4입니다. 마지막으로 C 플러스고 B 플러스인 거는 P3 더하기 P7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죠. 절대 운세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좌변이 우변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P3, P4가 오른쪽에 있고 거기에 더해서 P2, P7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저 부등식은 저 벨의 부등식인데 고전적인 확률이 맞다면 저건 항상 만족해야 됩니다. 저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질문은 양자역학에서 벨 부등식 위배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양자역학과 숨겨진 변수 이론에 기반한 고전 확률 이론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게 위배되는 예를 하나 찾으면 돼요. 자, 근데 그 위배되는 예가 있습니다. 저 확률은 양자역학적 계산해 보면 A 방향과 C 방향 이런 각도, 그걸 세타라고 하면 세타 A라고 하면 그거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사인하고 제곱을 하면 됩니다. AC, BC, CB 다 똑같고요. 저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 ABC 각도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그 각도가 존재해요. A가 Z방향이고 B가 X방향이고 C가 그 사이를 가는 방향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0.5고요. 파란색과 노란색은 각각 0.146인데 더해봤자 0.5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발레가 존재하는 거예요. 양자역학에 따르면 저거를 벨의 부등식이 위배된 예가 존재하고요. 물론 아까 그 세부는 전자로 한 것이 아니라 광자로 했지만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마찬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가 위배된 예를 찾았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거는 절대 위배될 수 없는 거예요. 고전적인 확률이 맞다고 치면. 근데 위배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역학에 맞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철학적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슈링거 아인슈타인이 틀린 겁니다. 놀랍죠? 사실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걸 실제로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 존스토 벨의 용기가 사실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립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비판한 양자역학이 양자통신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양자역학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는데 그거를 뚫고 나니까 양자역학을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응용이 만들어집니다. 응용 중에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양자통신입니다. 양자통신의 중에 하나가 텔레포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사실 아까 그 세 번째 노벨상 받은 세 번째 짤린 거란 분이 얘기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텔레포테이션의 아이디어가 사실 양자 얽힘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 제가 스케치한 거고요. 여기 지구에 앨리스가 있고요. 달에 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 옆에는 상자 안에 누가 있죠? 슈레인거 고양이가 있습니다. 슈레인거 고양이는 산 상태와 죽은 상태의 중첩으로 존재합니다. 이거를 전송하고 싶은 거예요, 달에. 근데 앨리스와 밥 사이에는 양자 얽힘이 지금 성형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스피드 양자 얽힘이 형성되어 있어요. 빨간 곡, 파란 곡, 매끈한 곡, 꺼끈한 곡이 형성되어 있어요. 자, 양자 텔레포테이션 그러면 정말 물질이 없어지고 다시 이렇게 순간이동되는 것 같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슈링거 고양이 정보가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계속 알파, 베타가 있는데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원리에 따르면 저 정보만 알면 슈링거 고양이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달에서. 자, 어떻게 하냐. 저 상황에서 앨리스와 슈링거 고양이 사이에 자세하게 들어가는 데서 벨 측정량을 통해서 새로운 양자역학을 만듭니다. 거기 안에 고양이 상 상태 앨리스의 공 빨간 거, 고양이가 죽은 상태 앨리스 공이 파란 거, 여기 얽힘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얽힘 만들어진 것 동시에 순간적으로 앨리스와 밥 사이에, 지구와 달 사이에 양자역학이 끊깁니다. 끊기면서 슈레이거 고양이 정보가 달로 전송이 됩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갑니다. 물론 약간 디테일을 제가 말씀 안 드린 거 있는데요. 다시 정보를 이용해서 슈레인거 고양이를 만들려면 달에서
모종의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정보가 빛의 속도로 갑니다. 사실은 빛보다 모든 정보는 빨리 갈 수는 없고요. 대신에 중요한 게 뭐냐면 물질이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을 다시 빛의 속도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도 엄청나죠. 아까 짜일리거 세 번째 분, 노벨상 세 번째 분은 이거를 검증한 걸로 유명해지셨고 노벨상 받으신 겁니다. 자, 이게 그러면 아 이게 재밌긴 하지만 상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현실에 이용되는 거 있어라고 물어보실 텐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사이에 양자 얽힘을 이용해서 양자 통신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저기 이제 중국 지도인데 저 선을 따라서 양자 얽힘 광섬유를 깔아가지고요 물론 빛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냈고요. 그 사이에 양자 얽힘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양자 통신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통신은 우리가 통신할 때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건 뭐죠? 해킹이죠. 그렇죠.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을 때 해킹을 막아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도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정보는 잘 되고 남의는 해킹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암호를 해서 암호화해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암호화해서 보낼 때 암호를 풀어야 되는 것도 줘야 됩니다. 그 키라고 합니다. 그냥 암호화해서 보내면서 키를 줘야 되는데 그 키를 해커가 그걸 이렇게 뺏으면 안 되겠죠, 중간에. 그래서 양자 통신의 핵심은 뭐냐면 암호화된 정보는 보통 그 고전적인 걸 보내고요. 그 키, 암호를 풀 수 있는 키만 양자 얽힘을 보냅니다. 근데 만약에 해커가 그 키를 빼내려고 양자 얽힘을 건드린 순간 바로 무너집니다. 양자 얽힘은 바로 끊겨요. 그냥 측정하는 순간 빨간 공, 파란 공이 바로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베이징에서 상하이한테 뭘 전달했어요? 키를 전달해줬어요. 근데 상하이에서 볼 때 키가 끊겨서 온 거예요. 뭐가. 그러면 누가 해커가 있었구나라고 바로 알게 되고요. 다시 보내.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해커가 있더라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왜냐하면 양자 얽힘은 바로 끊기기 때문에 측정하는 순간 바로 끊기기 때문에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 베이징과 상하이에 저걸 통해서 금융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고로 우리나라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제가 어디 학회 갔었는데 우리나라 굴지 기업들도 저거를 다 구현할 수 있고 저렇게 긴 구간은 아니에요. 우리는 좀 많이 늦었습니다. 짧은 구간에서 원리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다는 걸 보였고요. 저걸 그렇게 긴 구간에 할 수 있는 거는 중국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양자 얽힘이 너무너무나 이상해 보일지라도 이거는 사실이고 심지어는 이걸 응용하고 있다. 여기에 심지어 뒤처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 정보를 빼간 사이에 우리는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가 양자 통신 얘기입니다. 양자 얽힘을 위한 통신 얘기. 자, 근데 제가 사실 양자역학에서 약간 지류를 탄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양자역학의 원자를 설명했잖아요. 뭐 되게 좋았잖아요. 그다음에 디락 방정식하고 막 모든 반입자 입자 다 나오고 너무너무 성공적이었는데 반면에 이런 지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역학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양자통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의 본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류가 이어지다가 다시 양자 정보하고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양자 컴퓨터로 오게 됩니다. 그 스토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양자역학의 본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양자역학을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양자역학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양자역학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아는 한 원자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중요한 이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자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양자역학이 너무너무 대단한 게 그걸 넘어섭니다. 어떤 말이냐면 자, 원자가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하겠죠? 물질은 뭐죠? 질량이 있어야 되겠죠? 질량이 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힘을 담겨야 되겠죠? 그게 묶어서 돌아가니까. 뭐가 필요하죠? 힘과 질량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양자역학 처음 나왔을 때 그건 이제 주어지는 거죠. 전자의 질량은 얼마, 양자의 질량은 얼마, 두 개의 상호작용은 얼마 딱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뭐 따로 뭐 이해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양자역학이 그거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힘과 질량의 원리를 알려줘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양자역학이 단순히 원자를 설명한 게 아니라 원자가 존재하기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 힘과 질량도 말해줍니다. 너무나 대단해 보이죠? 어떻게 그런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힘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우주에는 네 가지 근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건 많이 아시겠지만
가장 우리한테 친숙한 이문 중에 하나는 중력이죠.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살고 있고 공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중력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겠죠. 당연하겠죠. 우리 은하계의 지구가 존재해야 되고 태양이 있어야 되고 중력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힘이고 우리한테 친숙한 힘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저 그림에서는 지구가 시공간의 어떤 곡률에서 휘는 거, 다시 말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약간 이미지화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더 내려가 보면 우리한테 더 중요한 힘은 전자기력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지구 없으면 우리는 죽지만 우리가 존재할 원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자는 전자와 핵이 전자기를 끌어당겨서 빙빙 도는 거잖아요. 그게 전자기력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아예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전자기력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힘이고요. 세 번째 힘은 강력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한테 생각해보면. 이게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강력이 뭐냐면 원자 핵은 사실 수소 빼고 수소는 하나, 양성자 하나일 수 있지만 좀 더 큰 원자, 예를 들면 우리는 탄소로 이뤘잖아요. 탄소는 핵이 여러 개의 양성자와 여러 개의 중성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묶여있을 수 있냐면 강력 때문에 묶여있을 수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성자만 있으면 서로 밀어낼 거 아니에요. 묶어주는 힘이 없잖아요. 전하 같으니까. 그걸 붙들어줘야 돼요, 뭐가. 그게 강력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소밖에 없어요. 우주에는 수소밖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탄소도 있어야 되고 산소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강력도 우리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힘입니다. 세 번째 힘이고요. 네 번째 힘은 양력, 약한 힘이라는데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잖아요. 방사성 붕괴를 야기하는 힘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양력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핵에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둘 사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계속 그 보면 태양에서 핵융합이 일어나서 빛이 나올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해 줍니다. 만약에 저 양력이 없으면 태양이 없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겠죠. 에너지를 못 받죠. 물론 저게 없다고 해서 다른 방식의 핵융합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아는 태양은 수소가 두 개가 뭉쳐서 헬륨이 만들어지면서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 반응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또 존재할 수 없,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네 가지 힘은 뭐 결론만 보고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힘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우주가 다 딱 맞게 돌아갈 테니까 하나라도 허투루 된 게 없겠죠. 네. 자, 근데 이 네 가지 힘이 있는데 이 네 가지 힘의 원리는 뭘까요? 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원리는 무슨 원리야? 그냥 우주는 그렇게 생긴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네 가지 힘을 아우르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제가 언급한 적이 있어요. 제가 뉴턴 역학에 갈 때 모든 힘은 공던지기 논이다라는 말을 설명드렸고 제가 그때 이 사파를 보여드렸는데 아까 그 네 가지 힘, 중력은 아직 정확하게 증명은 안 됐습니다. 네 가지 힘은 다 입자가 모종의 공을 던지고 주고받으면서 생기는 힘이다 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참고로 저기 말풍선 안에는 우리 인만이 형, 파인만의 파인만 다이그램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힘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한 공이 있어요. 이런 중력은 중력자라는 게 있고 다시 한번 엄밀하게 아직 실험을 검증은 안 됐습니다. 입자 사이에 중력자라는 걸 주고받으면서 힘을 매개하는 거다라고 많은 사람 믿고 있고요. 전자기력은 광자, 빛을 주고받는 겁니다. 강력은 글로온을 주고받는 겁니다. 양력은 WZ 보존을 주고받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중력은 다시 한번 검증이 안 됐다고 했지만 이 광자 글로 보존을 주고받는 건 실험적 완전히 검증이 끝났고요.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을 주고받는 데 어떤 원리가 있느냐. 예를 들면 저런 공이 왜 있어야만 되느냐 물어볼 수 있겠죠. 이 공 던지기의 규칙이 무엇이냐. 공 던지기의 규칙을 양자역학이 줍니다. 자, 이게 물리학자들 그렇게 자랑스럽게 표준명입니다. 표준명에서 중간 딱 나와서 이쪽 왼쪽 쿼크하고 랩톤 이런 게 있고요. 오른쪽 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크는 핵을 구성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성자, 중성자. 랩톤은 전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쿼크 주변을 랩톤이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자는. 근데 그 쿼크하고 랩톤 사이에
힘이 있으려면 오른쪽에 포스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게 공이에요. 그래서 감마라고 하는 게 포톤이고요. G가 글루온이고요. W가 Z는 아까 WZ 보정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들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 공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게 우리의 모든 물리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게 그 유명한 표준 모형이고요. 저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앙에 이상한 게 있어요. H라고, 힉스 버전이라고. 저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몇 슬라이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게 우리의 표준 모형인데 그 공던지기의 규칙이 뭐냐? 아까 말했다시피 그 규칙을 양자학이 주는데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파동함수의 위상 있잖아요. 그게 양자시계의 방향이었거든요. 양자시계의 방향을 마음대로 바꿔도 물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성질로부터 나옵니다. 양자시계 기억해 보세요. 거기서 길이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길이의 제곱이 확률입니다. 방향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두 개가 합쳐질 때 의미가 있었죠. 근데 하나만 놓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아무 방향을 해도 물리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핵심인데 거기로부터 모든 공던지기 규칙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도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우리한테 볼 때 고양이 바깥에 있는 고양이가 진짜겠지만 그 고양이하고 거울 속에 있는 고양이하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요. 그 거울은 양자시계의 방향을 바꾸는 변환입니다. 그걸 바꿔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게이지 대칭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양자역학의 근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힘의 규칙이 나온다. 공던지기 규칙이 나온다는 게 놀라움이고 그게 게이지 대칭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파동 방정식, 실현형 방정식 유도할 때 게이지 대칭성, 맥스웰 방정식까지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저게 굉장히 근데 뭐라고 했냐면 불가능해 보이는데 너무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놀랍죠? 이 정도 되면 양자역학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심오한 걸 전달해줄까? 존재론일까? 막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렇게만 됐으면 질량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 지금 만약에 진짜 양자시계의 바늘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면 모든 입자가 빛의 속도로 날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죠. 왜냐하면 빛의 속도가 날아가는데 너무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원자를 묶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질량이 어떻게 생기냐? 질량이 생기려면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가 차고 다니는 시계는 다 아무렇게나 돌아가는데 단 하나의 입자는 양자시계가 고장나야 돼요. 돌아가면 안 돼요. 고정돼 있어야 돼요. 고장나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 단 하나의 입자가 아까 중간에 있었던 힉스 버전입니다. 중간에 있는 힉스 버전이에요. 힉스 버전이 차고 다니는 양자시계는 고장나 있어요. 그건 돌아가지 않아요. 나머지 입자들은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왜 꼭 그래야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우주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시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질량이 생기는지를 제가 우화적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자발적 대칭성 깨짐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자, 그거 개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그림 두 사진 두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참고로 저 동물은 유명한 미어캣이죠.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미어캣이고 굴을 파가지고 땅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포식자가 오면 막 숨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보초를 씁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면 아무나 쳐다보고 있죠. 하나는 저쪽, 하나는 이쪽 방향 아무나 쳐다보고 있죠. 근데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 한 방을 쳐다보고 있죠. 왼쪽은 회전 대칭성이 유지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방향이 똑같은데 그 똑같은 거예요. 무질서예요. 자, 오른쪽은 회전 대칭성이 깨졌습니다. 한 방향을 보고 있어요. 이쪽 방향이 좀 특별한 거예요. 그 질서가 있는 상태죠. 특별히 제가 자발적이란 말을 붙였는데 왜냐하면 그쪽에 무슨 그 방향에 포식자가 있으면 자발적 깨진 게 아니죠. 비자발적 깨진 거예요. 거기 봐야 되잖아요. 중요하니까. 근데 때때로 자발적 깨질 때가 있어요. 어떠냐면 한 미어캣이 한 방을 쳐다봤어요. 옆에 미어캣이 궁금하잖아요. 너 거기 왜 쳐다봐? 자기도 쳐다봐요. 또 옆에 더 쳐다봐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쳐다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군중심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그 방향이 특별하지 않지만 미어캣들이 자발적으로 깬 거예요. 우리 그냥 이쪽 쳐다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자발적 대칭성 깨짐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힉스 메커니즘은 제가 우아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우주에는 힉스 보존이 꽉 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방 안에도 힉스 보존이 꽉 있습니다. 꽉 차고 있어요.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뿐이지. 그게 그림에서 파티장에 사람들이 꽉 차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이 들어와요. 아인슈타인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좀 얘기해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잖아요. 들어오는 순간 둘러쌉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둘러싸는 게 내가 꼭 아인슈타인 봐서가 뿐만 아니라 이쪽 바깥쪽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디서 가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나도 가는 거야. 그래서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원래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빠르게 못 움직이죠. 이제 덩어리가 만들어졌잖아요. 무게가 생겨요. 무거워져요. 원래 아인슈타인이 빛처럼 빨리 날아갈 수 있었는데 무거워집니다. 질량이 생긴 거예요. 자, 이걸 양자 시계의 방식으로 설명드리면 양자 시계를 다 차고 있는데 고장 났는데 이게 자석과도 같아서 달라붙으려고 해요. 한 방향으로. 막 덩어리 달라붙어가지고 아인슈타인 둘러싸는 겁니다. 관심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아인슈타인 무게가 생기게 되고 이런 우화적으로 설명드릴 방식이 우리의 모든 질량을 가진 입자가 질량을 갖는 이유입니다. 전자도 원래 질량이 없었어야 돼요. 없었어야 되는데 힉스 보존이 이렇게 달라붙음으로써 전자가 질량이 생긴 겁니다. 자, 이것도 참 놀랍죠. 왜냐하면 참고로 힉스는 노벨상을 받으셨고요. 저 얘기가 이제 검증되면서 그게 선이라고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의 입자 가속기 라지 헤드론 콜라이더라고 강입자 가속기 거대 강입자 가속기에서 검증된 거고요. 저 실험 장치인데 저게 이제 잘 안 보이시지만 사다리 사람보다 훨씬 큰 규모예요. 거기서 실험으로 검증을 통해서 힉스 메커니즘이 보였고요. 검증이 됐습니다. 사실 힉스 메커니즘은 어디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냐면요. 사실 초전도체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초전도체가 사실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특히 초전도체에서 마이즈너 효과라고 자석 위에서 초전도체 둥둥 뜨는 현상 혹은 거꾸로 초전도체 위에서 자석이 둥둥 뜨는 현상이 사실 초전도체 가장 중요한 현상으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실 이게 힉스 메커니즘하고 정확히 같은 현상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자기장이 자석 밑에 있고 초전도체가 위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 상황 해볼게요. 자기장이 위로 올라가서 초전도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보통은 보통 물질과 좀 잘 들어가죠. 근데 초전도체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초전도체 안에는 쿠퍼 페어라고 있어요. 전자가 두 개씩 짝짓기를 이은 건데 걔네들이 힉스 보존하고 똑같습니다. 걔네들이 관심이 많아요. 특히 광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자가 들어오면 자기장은 전자기장 일부고 전자기장은 빛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쿠퍼 페어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무겁게 만듭니다. 아까 그 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광자가 초전도체 안으로 조금밖에 못 들어가고요. 깊숙이 못 들어갑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려다가 옆으로 갑니다. 이거 약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전도체가 둥둥 뜨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사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래서 둥둥 뜨게 됩니다. 그래서 초전도체에서 자기부상 효과는 뭐냐면 광자가 무거워지는 효과입니다. 원래는 광자는 질량이 0이 되는데 초전도체 안에서는 특별하게 질량이 생기는 겁니다. 힉스의 역할이 뭐였죠? 모든 입자가 질량이 없었어야 되는 건데 힉스 보존이란 게 달라붙어가지고 무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초전도체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아이디어 혹은 원래 실험으로도 마이즈너 효과가 실험이 있었으니까 저것 때문에 힉스란 분이 감동을 받아서 인상 와서 힉스 메커니즘을 만든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 우주에 질량이 생긴 이유를 알아낸 겁니다. 여기인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자, 힉스 메커니즘에 영향을 준 것이 초전도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입자가속기 만들 때 굉장히 강한 자석이 필요합니다. 그 강한 자석 어떻게 하냐? 전자석을 만들어요. 전선을 감아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전선을 감을 때 좋은 전선이 필요해요. 전류를 잘 흘릴 수 있는 좋은 전선이 뭐냐면 초전도체 전선이에요. 그러니까 힉스 저 입자 가속기 안에 초전도체가 부품을 씁니다. 그 초전도체는 원리도 제공해 주지만 원리를 볼 수 있는 기계 장치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너는 질량이 생기는 줄 알아야 되니까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초전체를 연구해봐라고 했고 그것도 원리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초전체 써서 장치를 만들어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제목이 부분과 될 텐데 입자석 가속기가 어떤 전체 실험 장치로 보면 그 부품으로 초전체가 쓰이는지만 사실 보는 현상을 보면 입자 가속기에는 아원자색의 작은 부분을 봅니다. 근데 그 초전체는 전체예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전체입니다. 거꾸로 돼 있어요. 부분과 전체가 서로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질량은 파동함수가 정말 시계바늘이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파동함수가 단순히 빙빙 도는 게 아니라 멈출 수도 있다. 정말 시계바늘이 어떤 방향을 가리킬 수도 있다. 자발적 대칭성 깨짐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야, 양자극이 단순히 과학이 아니라 무슨 존재론이냐. 우리가 존재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리를 말해주는 철학의 반열, 그 이상까지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파동방정식, 슈링거 방정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디렉 방정을 쓰고 나니까 입자, 반입자가 막 튀어나오고 우리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너무 이제 고양이 돼서 너무 이렇게 흥분이 되면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방정식을 통해서 우주를 기술할 수 있구나. 정말 우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까지 물리학이 너무나 발전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야망이 커졌죠. 커지다가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자 우리가 힘의 원리, 질량의 원리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설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양자극을 통해서. 그런데 그 값, 전자의 전하량, 전자의 질량 그것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느냐. 단순히 원리뿐만 아니라 그 값 자체를 예측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들었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네 가지 힘이 우리가 존재해서 필수 불가를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전자의 전하량, 전자의 질량, 양성자의 질량이 약간만 달랐어도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몇 퍼센트만 달라도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약간 전하량이 세면 너무 전자하고 핵하고 단단하게 붙어버려가지고 화학 반응이 잘 안 일어나고요. 우리가 존재할 수 없고요. 좀만 약해도 너무 멀리 떨어져가지고 다 끊어지고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몇 퍼센트 같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거지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단순히 존재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특별한 일이 벌어졌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미세 조정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전자의 전하량, 질량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정말 미세하게 조정돼서 우리가 존재하게끔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물리학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주상수 문제인데요. 우주상수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진공에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크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에너지가 이 공간이 퍼지게 만들어줍니다. 팽창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되게 뭐라 할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없었다면 서로 만유인력 법칙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잡아당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주가 빅뱅에서 이어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뻥 터졌어요. 뻥 터지면 터지다가 서로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압축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아까 공간 자체가 퍼지라는 힘, 우주상수, 다크 에너지 그게 없으면 너무 빨리 압축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존재할 수 없죠. 왜냐면 우리 핵이 원자 만들어지려면 좀 비어야, 공간이 비어야 되잖아요. 압축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압축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주상수 너무 크잖아요. 그럼 뻥 터져서 너무 많이 터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원자 핵이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핵이 전자하고 만나야지 원자가 만들어지잖아요. 만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근데 그 우주상수가 0이면 안 되고요. 굉장히 작은 양수값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절묘하게 맞아 있습니다.
너무너무 절묘해서 이게 왜 이렇게 절묘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쯤 돼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인류 원리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 의문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딱 맞았을까? 그 원리들을 설명을 하려고 물리학자는 노력하는데 그 설명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과학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게 인류 원리고요. 인류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만큼 고등 생명이 되려면 우주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런 우주에서만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 생명체가 나올 것이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나올 것이니까 그런 조건이 맞는 우주에서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딱 맞아 있는 거다. 뭐 틀리지도 않죠. 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게 과학이야 이런 생각도 들죠 조금. 자, 그게 모르겠어요. 벨의 부등식처럼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누가 만들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철학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검증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자,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 과학의 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이렇게 밀어버리면 과학으로서는 과학이 과학으로 남기 위해서는 정말 과학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우주의 궁극적 비밀이라고 치면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주 상수의 비밀 혹은 다른 비밀들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단순히 주장하는 거라면 제가 그 말을 처음 꺼낸 사람이라면 안 믿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 이 말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자연은 고전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자연을 시뮬레이션하고 싶으면 양자역학적으로 해야 된다. 누가 했을까요? 리처드 파인만이 했습니다. 82년에 Simulating Physics with Computers라는 논문을 쓰셨고 그 논문에 저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뭔지 잠깐 설명드려볼게요. 드디어 이제 다시 양자역학의 메인 본류가 다시 양자 정보, 양자 통신과 같이 합쳐지는 그 각도로 들어섰습니다. 자, 컴퓨터가 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비트로 우리가 정보를 저장하고 연산하고 그러잖아요. 비트는 뭐죠? 0과 1입니다. 이진수예요. 0과 1을 여러 개 써서 010100 써서 모든 정보를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다시 다른 거 변환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요새 AI 때 난리잖아요. AI도 어려워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0101의 연산입니다. 그게 다예요. 양자 컴퓨터에는 큐비트라는 게 있습니다. 큐비트는 퀀텀 빛이에요. 큐비트는 뭐냐면 슈레인거 고양이 기억나시죠? 슈레인거 고양이에서는 고양이의 산 상태, 죽은 상태에 중첩을 존재하는 것처럼 단순히 0 혹은 1을 쓰는 게 아니라 0과 1의 중첩 상태로 정보를 저장하자 이겁니다. 0과 1을 중첩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저기 이제 제가 구를 보여드리는데 구의 북극이 0이고요. 남극이 1이에요. 그거를 중첩시킬 수 있는 상태는 중간에 그 구편에 어떤 점이든지 그걸 중첩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단순히 북극 남극이 아니라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정보 상태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딱 듣게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겠죠. 거칠게 말씀드리면 큐비트는 그렇게 정보를 한꺼번에 압축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계산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자역학이 어떻게 발전했나를 설명드릴게요. 82년도에 파인만이 아까 퀀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했고 85년도에 도이치라는 분이 양자 컴퓨터는 튜링 컴플리트하다는 걸 증명합니다. 튜링 컴플리트가 뭐냐면 원칙적으로 모든 계산을 다 할 수 있다. 여기서 튜링은 알란 튜링이에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있으면 모든 계산 다 할 수 있으니까 범용 컴퓨터라는 걸 증명하게 되고요. 92년에 도이치란 같은 분하고 조자란 분이 고전 컴퓨터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속도 증가를 갖고 올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게 되고요. 사실은 핵심적인 발전은 94년도에 일어나는데 쇼란 분이 알고리즘을 하나 만듭니다. 이게 소인수 분해하는 알고리즘인데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인수 분해가 뭐죠? 어떤 숫자를 소수로 분해하는 거예요. 소수는 뭐죠? 자기 자신의 1이 제외한 다른 숫자는 나눠지지 않는 자연수예요. 가령 3 같은 게 소수죠.
분은 아니죠. 3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있으면 그걸 소유수로 분해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자상거래할 때 모든 정보가 오고 할 때 정보를 주고받잖아요. 그 암호화하는데 암호화 기술의 핵심이 뭐냐면 굉장히 큰 두 개의 소수를 곱한 거를 원래대로 분해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두 소수는 자리수가 100자리예요. 자리수가 100자리인 두 소수를 들이밀고 곱한 숫자를 주면 그걸 다시 원래대로 분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100만 년, 10만 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정 컴퓨터로는 암호를 깰 수 없습니다. 근데 쇼우란 분이 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10초 만에 깰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퀀텀 컴퓨터가 있다면 딱 듣기 엄청나잖아요. 모든 게 다 암호가 다 깨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NSA, CIA 이런데 그다음에 군대들 육군, 공군 이런 데서 다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이 정보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다. 다른 나라에서 먼저 하면 안 돼. 저것 때문에 사실 양자 컴퓨터가 발동이 걸렸고요. 이후에 쇼어라는 분이 또 퀀텀 에러 코렉션이라는 걸 만드셨고 96년에 로이드라는 분이 파인만의 원래 아이디어잖아요. 퀀텀 시뮬레이션 하는 걸 만드셨고요. 드디어 2001년에 쇼어 알고리즘을 써서 15를 3과 5로 소인수 분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 쉬운 소인수 분해잖아요. 저걸 원칙적으로 보였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7개의 큐빗을 갖고 그걸 증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에 쓰이는 암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100자리 수를 가지는 소수를 소인수로 분해를 해야 돼요. 그건 아직 못하고 있죠. 2017년에 50개 큐빗을 만들었어요. 참고로 아까 그 정도로 분해하려면 만 개 정도 큐빗이 필요합니다. 아직 멀었죠. 2019년에는 IBM에서 뭘 만들었냐면 퀀텀 컴퓨터를 만들어서 돈을 내면 거기 계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짜가지고 돌려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다 돌려볼 수가 있어요. 그런 서비스를 상영했고요. 같은 해 구글에서 퀀텀 슈프리머시라고 양자 컴퓨터가 고정 컴퓨터에 의해서 월등히 좋은 경우를 증명을 했습니다. 이름을 좀 잘 졌죠. 본 슈프리머시도 아니고 굉장히 잘 졌고 저걸 통해서 완전히 붐이 일어났고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2년 전에 아까 50개 큐빗 말씀드렸잖아요. IBM에서 127개 큐빗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 안에 1000개 큐빗을 만든다. 1000개 큐빗을 가지고 있는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저 아름다운 전선들이 사실 양자 컴퓨터가 아니고 양자 컴퓨터는 사실 중앙에 조그맣게 보이지도 않는 어떤 거고요. 그건 다 도선들이에요. 도선들이고 냉각 장치들이 붙어 있고요. 근데 굉장히 무슨 샨들리에처럼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저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양자 역학이 다시 한번 우리 미래를 이끌 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엄청나게 큰 돈이 투자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쇼어 알고리즘을 제가 클라이막스로 이제 강연을 끝날 텐데요. 그러기 전에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렇게 큐빗 개수 늘려가는 거는 가능할 겁니다. 천 개의 큐빗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제가 제 비유로 다시 우아를 설명으로 말씀드리면 큐빗이 아까 양자시계잖아요. 모든 게 양자시계인데 양자시계가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경우에는 양자시계가 이렇게 튑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열적 요동이나 뭐 기타 등등의 방해물들이 있기 때문에 양자시계가 터요. 잘 깔끔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양자시계 천 개 만드는 건 가능한데 깔끔하게 돌아가지 않고 좀 튑니다. 그러면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그 튀는 게 굉장히 짧아요. 밀리세컨드 뭐 더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게 더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어려운 말씀드렸으니까 그래도 쇼어 알고리즘 정말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는 저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사실 대중적인 강연 혹은 대중양자학이나 양자컴퓨터 관계에 보시면 쇼어 알고리즘 정말 대단하다라고 설명하고 진짜 내용은 설명 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요. 저는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느낌을 얻을 수 있게 다시 한번 쇼어 알고리즘 뭐냐면 큰 두 개의 소수의 곱을 다시 소수로 분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른바 페르마의 소정리, 페르마의 리럴 디어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어떤 수식이 있는데요. 이 수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일단 n, 대문자 n이 우리가 소인수 분해하고 싶은 숫자입니다. n을 분해하고 싶어요. a는 어떤 임의로 선택한 어떤 숫자예요. 그냥 자연수예요. 아무 숫자나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아무 숫자 선택을 해도 충분히 많이 곱하면
P번 곱해요. 좌변이 P번 곱한다는 소리거든요. A를 P번 곱하면 나머지가 그 숫자를 N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게 만들 수 있어요. 항상. 이게 페르마의 소정입니다. 이게 뭐 아무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1을 좌변으로 보내볼게요. 그리고 그걸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좌변을 다시 이제 곱해보면 저 위쪽 공식이 나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뭐냐면 잠깐만, 우변은 n이 있고 좌변은 뭐가 두 개 곱해졌네. 그러면 좌변의 이 두 개가 n을 하고 최대 공용수가 있어서 그걸 분해할 수 있지 않을까. 반드시 성공하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좌변 두 개가 하나는 m을 분해하고 하나는 다른 하나는 n을 분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n을 분해할 확률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린 그게 쇼어의 알고리즘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대문자 n이 314,191 이라고 하겠습니다. 머리도 벌써 손실 분해가 어렵죠. 저걸 분해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A를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볼게요. 101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계속 곱해볼게요. 4347번 곱하면 나머지 1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근데 안 좋죠. 왜냐하면 저 숫자는 왼쪽에 공식에서 보면 P를 2로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제곱근이 나오잖아요. P가 홀수이기 때문에 안 좋아요. 다시 해요. 그래서 A를 117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17,388번 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P는 짝수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좌변에 A의 P 나누기 2승 더하기 1 하고 N하고 최대 공약수를 보면 829고요. 나머지 A의 P 나누기 2 마이너스 1 하고 N의 최대 공약수는 379고 그걸 곱하면 딱 나옵니다.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뭐죠? 몇 번 곱했을 때 나머지 1이 되냐를 찾는 거죠. 무작정 곱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거칠게 말씀드리면 고정 컴퓨터로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이게 10만 년 걸리는 일이에요. 특히 우리가 분해하고 싶은 숫자가 100자리를 가지는 소수의 곱이라면 10만 년 걸리는 일이에요. 계속 무작정 곱해야 되니까. 퀀텀 컴퓨터가 효과적인 이유는 거칠게 말씀드리면 저 곱하는 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고양이가 산 상태, 죽은 상태 중첩을 한다 했잖아요. 퀀텀 컴퓨터가 많이 있다면 한 번 곱하는 거, 두 번 곱하는 거, 세 번 곱하는 거, 네 번 곱하는 거, 100만 번 곱하는 거 이거를 중첩으로 만든다면 한꺼번에 돌리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는 나머지 1이 걸리겠죠. 하나 걸린 거를 잘 뽑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양자 후리에 변환입니다. 또 후리에 변환이 나오는데 그걸 이용하면 잘 뽑아낼 수 있어서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자 중첩을 쓰는 거예요. 제가 쇼어 알고리즘을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양자 중첩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핵심적으로 쓰인다는 것을 굳이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썼던 겁니다. 모든 수를 곱하는 걸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다. 자, 이해되셨길 바라고 지금까지 쇼어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쯤에서 가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우주가 그 자체로 일종의 양자 컴퓨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어떤 원리에 돌아가죠? 양자 역학에 따라 원리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양자 역학적인 기계는 확실해요. 근데 그 기계가 어떤 거를 하고 있느냐로 생각해보면 제가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설명드렸잖아요. 지구가 컴퓨터 있잖아요. 우주 자체가 컴퓨터가 아닌가. 양자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 활동을 하는데 활동이 관찰이거든요. 관찰할 때마다 어떤 파동을 붕괴시켜가지고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관찰하면서 계속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부품으로서 뭔가를 뭔지는 모릅니다. 양자 컴퓨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본 강연을 마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건 슈레이거 고양이였는데 그건 양자역학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양자역학을 대표하는 밈이 됐죠. 비슷하게 양자 얽힘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펠 역설은 아이러니하게도 양자 통신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의 발전의 본류로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발전이 이어졌냐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 우주가 존재하기 위한 절대적 필요한 두 가지 힘과 질량의 원리를 알려주게 됐고 그 순간 존재론적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그런 궁극적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제 주장은
그리고 파인만의 주장은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양자 얽힘에 기반을 두고 있죠. 다시 초전도체하고 비슷합니다. 초전도체는 질량이 생기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원리도 주고 장치도 줬잖아요. 우주가 혹시 양자 역학이랑 원리도 알려주고 양자 역학을 원리 이용한 장치,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원리마저 이해하도록 원리와 장치를 다 중요하신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인탱글먼트, 그러니까 양자 얽힘을 관측할 때 두 전자는 단일한 하나의 쌍생성 혹은 쌍소멸에서 형성된 전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지 혹은 랜덤하게 선택된 두 전자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랜덤하게 선택된 두 전자에서는 상관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두 개 사이에서는 양자 얽힘이 생성이 안 될 텐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쉬운 답이긴 한데 사실 좀 더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쌍생성에서 형성된 전자 사이에서 초기에 양자 얽힘이 있었을 텐데 그게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깨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랜덤하게 선택된 두 전자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하지만 관계가 있게 만들어진 전자 사이에도 시간이 흐르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지지 않게 만드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문제고 양자 컴퓨터에서는 그걸 오랫동안 유지되게 양자 얽힘을 오랫동안 유지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현대 과학이 이미 높은 수준의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이 들고 생활에서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데 양자 컴퓨터의 연구가 우주의 비밀을 푸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상당히 의미심장한 질문이시고요. 예, 일단은 물리학자로서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를 저는 하는 건데 아마 생활에서의 응용 가능성 생각한다면 그보다는 아까 쇼어 알고리즘처럼 양자 암호, 서로 암호하고 깰 수 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여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연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기술이 없는데 다른 나라만 양자 암호를 해킹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쇼어 알고리즘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보를 다 빼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불편하고 있고 없고 떠나서 우리 생존에 걸린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서 그 지점에서 모든 나라가 양자 컴퓨터, 양자 정보과학에 무지막지한 돈을 쏟아넣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주의 비밀을 캐내는 거는 물리학자로서 혹은 과학자로서의 관점이긴 한데 양자 컴퓨터가 그런 순수한 입장에서의 그 면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응용 가능성, 이게 막 정보 전쟁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창과 방패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교수님께서는 양자 컴퓨터로 고온 초전도체를 연구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내용이 궁금합니다. 아, 질문에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전공 분야에 대해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 전공 분야를 광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우선 초전도체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중에서 특히 고온 초전도체가 응지물질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상온 초전도체가 아주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고온 초전도체의 일종인데 특히 제가 연구하고 있는 고온 초전도체는 구리 산화물에서 나오고 있는 초전도체인데 고온이라고는 하겠지만 온도가 영하 150도, 영하 200도 그렇게 굉장히 낮은 온도고요. 하지만 저온 초전도체는 상당히 높습니다. 저온 초전도체는 영하 250도, 영하 270도 그러니까. 자, 근데 이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흔히 다체 문제, 양자 다체 문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모든 물질들이 모든 다른 부분하고 아주 강하게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풀려면 근사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고지고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렵고요. 특히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변수가 시스템을 키우면 키울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잡으려면 고전 컴퓨터는 안 되고요. 양자 컴퓨터로 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연구를 아까 제안하고 있는, 요새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양자 컴퓨터가 있다면 그걸 써서 어떻게 고온 초전자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슈레딩거 고양이 사고 실험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두 중첩된 상태 중에서 이제 한쪽으로 상태가 결정이 된다면은 나머지 반대쪽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사실 이 질문이 양자역학 해석 분야에서 사람들 사이에 엄청나게 논쟁 혹은 싸움을 벌이고 있는 분야고요. 사실 제가 양자역학의 이번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 흔히 코펜하겐 해석에 불리는 방법에서 설명드렸고, 측정하는 순간 파동에서 붕괴된다, 그것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파동에서 붕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여쭤보신 건데,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파동에서 붕괴되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정통적인 해석은 뭐냐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였고, 하나의 가능성 실현이 되고 나면 다른 건 가능성이니까 없어질 뿐이죠. 근데 거기 그런 해석 방법을 싫어하고 다른 해석 방법이 있어요. 아까 잠깐 그 언급이 좀 됐다가 말했는데, 인류 원리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다중우주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우주, 멀티버스, 요새 마블 유니버스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방법이잖아요. 그 해석 방법에 따르면 파동에서 붕괴되는 게 아니다. 그 우주는 새롭게 그 새로운 우주로 펼쳐나갈 뿐이다. 그래서 매번 실험을 할 때마다 붕괴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우주가 계속 가지치기를 하나 나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하고 파동에서 붕괴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이상하느냐, 거기에 대해 많이 싸우고 있죠. 저는 이제 그 해석 방법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우주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좋아요. 좋은데 뭐냐면, 근데 문제는 그 우주하고 그 우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연결이 없어요. 영화에서는 그 우주로 막 가잖아요. 포털이 열리고 막 그런 거는 영화적 상상이고, 원래 해석을 보면 그 다중우주는 가지치기 했다고 치더라도 그 우주로 정보를 보낼 수도 없고요. 갈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안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해석 방법에 좋아하지 않지만 놀라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거를 믿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기존 컴퓨터와 비교되는 양자 컴퓨터의 장점으로 일반적으로 빠른 데이터 처리가 주로 언급되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빠른 데이터 처리, 빠른 연산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쇼어 알고리즘 때문에 그래요. 쇼어 알고리즘에서 10만 년 걸리는 암호 파괴를 10초 만에 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강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뭐 100% 맞는 말인데, 과학자로서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양자 시뮬레이션하고 관계된 분야고요. 약간 고온 초전도체 문제 해결하는 문제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변수가 굉장히 빨리 증가하거든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다변수 문제이면 예를 들면 아보가드로 숫자 10의 23승계의 원자가 있잖아요. 이 작은 공간에도. 그것들 서로 상호작용을 막 하거든요. 그거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걸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고전 컴퓨터는. 근데 양자 컴퓨터가 있으면 그런 많은 가지수, 아까 쇼 알게 보면 곱하는 숫자가 언제나 나머지 1이 될 수 없으니까 계속 곱하는 걸 한꺼번에 한다잖아요. 비슷한 의미로 그런 많은 가지수, 많은 변수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그 가능성, 속도는 좀 느릴지라도 그 가능성을 다룰 수 있다, 고전 컴퓨터는 그걸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바가드로 숫자만큼 많은 변수는 컴퓨터에 저장조차 할 수 없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큐빗은 개수가 n개라도 2의 n승계만큼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이나 앞으로의 과제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가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아까 쇼어 알고리즘 때문에 많이 만들고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어떤 대대를 쓸 수 있을까? 사실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학회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많이 그리거든요. 거기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저기 지구 온난화 때문에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 큰 잠깐 얘기하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는 분야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비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식량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비료 만들 때 흔히 질소 고정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비료로 고정을 시켜야 돼요.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류가 식량 문제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걸 독일의 화학자가 그걸 만들거든요. 근데 그때 놀랍게도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사실 퍼센트를 따져봐도 우리가 쓰는 전기 에너지에 굉장히 많은 걸 됩니다. 그래서 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게 되면 지구 온난화 해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방법 어떻게 찾겠느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비슷하게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유전 문제 해결한다든지 DNA를 해결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과정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쇼어 알고리즘 암호깨고 많은 거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직면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도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거라고 많은 믿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6개의 강의로 끝나고요. 제 강의 이어진 다음에는 4개의 강의가 특별 강의,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특강은 각각의 주제, 제가 강연에서 다뤘지만 깊게 들어가지 못한 주제에 대해서 그쪽 분야 전문가분들께서 깊게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7번째 강의는 제가 오늘 강연한 내용하고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되게 되는데요. 양자 얽힘에 관계된 내용, 양자 정보과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를 그쪽 분야 전문가 정현석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일단 강연 주제 제목은요. 양자역학의 두 역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두 역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슈뢰인거 고양이와 EPR 역설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현재로 활발한 양자정보과학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실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어질 세 개의 강의도 제 강의에서 내용에서 이어질 예정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